자, 오늘 다뤄볼 이슈는 바로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은 이후부터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의 뭐 전반적인 여파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스비 또 전기요금 계속 오른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많은 뭐 시민분들 또 시청자분들이 이거 거의 폭등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뭐 일단 에너지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전력 요금을 올려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인 거니까 뭐 지금 이제 사실 이전에 맞았어야 매를 좀 늦게 맞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매번 정부 이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도 그렇지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렇죠. 물가와 또 직결되는 서비스 요금을 인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뭐 계속해서 이 일반 시민이라고 해야 되죠.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 물가 인상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들도 같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결국에 근데 사실 인상을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결국에 이제 기업 자체 실적 자체가 악화가 되면서 이제 고칠 수 있을 때 고쳐야 되는데 이 악화가 너무 심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손쓸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는 좀 참다 끝까지 온 상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이 재무적인 부분들이 지금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사실 대표적으로 지금 한국전력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실적 예상치를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뭐 연간 30조 정도 손실이 날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 네. 나와주고 있는데 상반기에만 벌써 14조 원이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사실 기존의 전력 요금을 인상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뭐 자회사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을 수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손 쓰지 못할 환경까지 오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자회사 매각 같은 이슈들도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점. 지금 이렇게 매각 카드들을 꺼내가지고 좀 구멍을 막고는 있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기업의 자회사를 매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좋은 시그널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적자폭이 커지지 않았다면 매각하지 않았어도 될 거를 팔므로써 나중에 이제 미래 성장성을 생각했을 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이 전력 관련주들 보실 때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을 보실 때 좀 생각을 해보셔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지금 보면은 이제 기준연료비를 킬로와트당 4.9원씩 인상을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소식이 좀 많이 늦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 여기서 근데 여러분 신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힌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뭘까요?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은 사실 국영기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국영기업체들의 단점을 조금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네. 국영기업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느낌들을 받게 돼요. 정부에서 밀어주는 기업이니까 튼튼하겠지, 안전하겠지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지금 한국전력 예시만 보더라도 적자폭이 엄청나게 커지고 자회사들 다 매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외에도 과거 사례들을 쭉 체크를 해보면은 사실 이제 은행주들, 이제 금융권을 쭉 체크를 해보면은 대표적으로 국책은행들, 뭐 대표적으로 산업은행 같은 기업들이 이제 시장이 좋아지고 이제 기업이 좀 환경이 좋아질 때 이 지분을 또 매각한다라는 지분 매각 이슈는 없었지만 뭐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던가 이 주주 가치에 조금 해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영기업 같은 경우는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경기에 오는 역풍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든가 그대로 맞을 수 있다. 이런 포인트들을 좀 생각하시고 투자하실 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환경이 정말 좋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더 이제 국가에서 밀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 잘 공부하고 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 가스 요금 계속 인상되는 상황이고 뭐 공기업 투자 관련돼서 주식으로 공기업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힌트가 되는 것도 좀 알려주셨습니다. 뭐 사실 뭐 다니는 직원들이 안정적이겠지만 이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공기업 쪽에 주식 투자가 수익률도 크게 나지 않고 이런 것들에 좀 단점도 있다라는 건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요 이슈를 통해서 저희가 힌트를 또 추가적으로 좀 연상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느 쪽 섹터, 어느 쪽 테마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까요? 결국에 에너지 쪽인데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친환경 싶어요. 에너지 쪽으로. 네. 결국에 이제 전력 요금을 인상을 한다라는 게 지금 주제 키포인트인 건데 사실 이전에 전력 요금을 인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만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제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풍력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가고 있고 태양광도 커
커지고 있고 수소 분야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좀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수소 관련 섹터도 뭐 큰 폭으로 상승폭이 한 번에 커지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 성장성 자체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관련 섹터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이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릴 내용은 이 풍력 관련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뭐 태조 이방원 해가지고 태양광이 제일 앞에 딱 붙어 있는데 사실 태양광 외에도 풍력 같은 경우도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크고 성장성도 그렇죠.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라는 점.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이 이제 우리나라 뭐 태양광 기업들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네. 뭐 하나솔루션이 선두로 치고 올라갔죠. 그 기업들 주목을 많이 받는데 이 풍력 쪽도 조금씩 흑자에 대한 이 기조들이 조금씩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란 네. 말이에요. 전환되면은 태양광 올라갔던 것처럼 이 풍력 관련 섹터들도 좋은 흐름들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흑자가 우선적으로 전환되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야기가 있었죠. 네. 지금 약 970조 규모로 이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에너지 안보, 이 기후 변화 관련된 자금만 무려 400조에서 500조 원 이 사이로 수준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국가에서 이 정도 자금을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것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래 이제 민간 기업들의 투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국가에서 그만큼 밀어주면 민간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더욱 활발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포인트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보자. 그중에서 이제 해상풍력에 대한 이야기, 제가 풍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해상풍력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요. 네.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해상풍력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를 보면은 일본이라든가 대만 같은 국가들이 좀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년에 매년 거의 1기가와트 정도의 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네. 원전 한 기 정도의 물량을 계속해서 매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원전 한 기씩 건설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결국에 이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수익성도 더 좋아질 것이고 안정성도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친환경 섹터 그중에서도 풍력, 해상풍력 쪽에 저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좋겠다라고 힌트를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의 최근 흐름은 어떤가요? 일단 뭐 큰 기업부터 뭐 작은 기업들까지 쭉 보면은 사실 태양광이 너무 주목을 받아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네. 뭐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대표적인 종목들 같이 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네, 우리가 그렇죠. 먼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원전 관련주로 움직임을 많이 보였죠. 근데 결국에 이제 친환경 관련된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원전도 좋아 보이고 뭐 풍력도 좋아 보이고 뭐 태양광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인다 하면은 사실 저는 이렇게 모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원전 관련된 모멘텀 발생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게요. 돌파가 나오려면 결국에 원전해가지고 해외 수출 관련된 이슈가 크게 발생을 하던가 기존에 부각받지 못하던 사업 분야가 주목을 크게 받았을 때 돌파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친환경도 뭐 풍력 관련된 모멘텀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좀 지루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네. 지금은 박스권이기는 하지만 하단 구간에 온다라든가 아니면 돌파를 할 때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된다면 지속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볼 종목은 동국 SNC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선을 최근에 돌파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에 6,500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던 모습이에요. 이제 풍력 관련된 모멘텀으로 굉장히 이전에 급등했던 이력이 있는데 그 이후로 재미없는 모습 보이다가 이제 막 좀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 전환 관련된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주목을 조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급등 이후에 현재 자리 지켜주면서 추세 이탈 없이 좀 상방으로 돌려놓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조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미 있는 선 돌파한 만큼 에너지도 현재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유니슨이라는 네네.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이제 이전에 미국 대선 당시에 굉장히 흐름을 잘 탔죠. 동전주에 있던 종목이 거의 7,000원, 8,00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는데 조정폭이 굉장히 길어진 상황입니다. 길어진 상황에서 근데 최근 들어 다시 친환경 관련 모멘텀 불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기존에 계속해서 이 장기 평선들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돌려주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단 구간에서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도 크게 발생을 하면서 추세를 돌리려는 움직임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종목일 수도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근데 지금부터는 좀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 이 유니슨이라는 종목도 단기 추세 전환된 종목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풍력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 정도를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 각각 약간의 이 방향성, 약간의 느낌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일단은 방향성을 좀 돌리려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 중에 탑픽 최선호 종목 어느 종목으로 보세요? 오늘 말씀드릴 최선호 종목은 동국 SAC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부담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흑자 관련된 이야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제 막 흑자로 또 전환된다라는 소식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 경쟁사 대비해서 이제 낮은 판가가 좀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네. 많은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 이제 미국 수출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 수출이 좀 급증될 수 있다,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치도 많은 만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국가별로 지금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전 세계적으로 이 풍력 관련된 이 분야에다가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하는데 네. 그 보조금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이제 발주를 넣는 수주를 신청하는 이 기업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모두 긍정적인 상황이니까 해당 종목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가격 전략까지 네네. 바로 말씀을 좀 좋습니다.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구간 사실 이번에 막 의미 있는 구간을 막 돌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잘 받아준다라는 전제하에 단기적인 슈팅도 한두 차례 더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부터 좀 분할 매수 접근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구간부터 약 6,000원대 좀 후반 구간까지 좀 분할 매수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8,000원 구간 이전에 급등 나올 때 그리고 횡보했던 자리가 8,000원 구간이에요. 해당 구간에 매물대가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1차 목표 가는 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6,400원 제시를 해드릴 건데 급등 이후에 지금 횡보를 했지만 네. 이 이전에 의미 있는 구간 6,400원이에요. 이 구간이 만약에 다시 깨지게 되면은 좀 긴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네. 단기적으로는 손절가 6,4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뭐 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을 보자. 그 중에서도 풍력 관련 종목으로 동국 SNC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보셨죠? 투자하실 때 잘 살펴보시고 동국 SNC의 흐름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거는 김대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시고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